아름답게 열매
나아가십시다. 함께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좋겠어.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또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살리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 중에 길지 않은 청년의 귀한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특별히 싱크가 주체가 되어 국내 선교와 일부 지체들은 일본, 중국,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례 매년 가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싱크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한의 목사님과 지체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임원, 각 사역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열심으로 귀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에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른 모습의 리허설 보셨나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좀 이따 광고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86기 정민철, 86기 이정원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세례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1공동체 97기 윤승현 형제님 축하합니다. 오늘 모임은 전체 모임 하는 날입니다. 예배 후 1공동체 403호, 2공동체 1001호입니다. 국내 선교 모임은 전체 모임 후 4시 30분에 403호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선교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우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싱크 사무실에서 선교티 바자회가 열립니다. 네이비, 화이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싱크의 다락방, 중보기도 모임 함께하실 싱크스 여러분, 7월 8일 오후 5시 403호입니다. 2017년 꿈새 하프타임, 7월 3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이번 꿈새에는 싱크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특송 연습을 위해서 예배 후 어디로 모일까요?
네,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로 모여주세요. 싱크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예배 8시 503호 함께해요. 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을 배경으로 혼자서만 빛이 나서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 싱크가 매일 이렇게 빛나는 거 보면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교황 성하,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손 대면 부서질까, 이렇듯 끔찍이 날아가시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방송하옵니다, 교황 성하. 저, 직경님. 교황 성하를 모시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 이번 주 면제부 판매 대금이 들어와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면제부 판매 보고는 즉시 미루지 말라고 하셔서. 잘했다. 따라와. 야, 그래. 얼마나 들어왔냐? 이번 달엔 금화 두 자루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부족하다. 다음 달을 기대해보마. 네. 너무 죽뻔하지 않았느냐? 예. 너는 왜 하필 넓고 넓은 곳에서 거기서 있냐? 아유, 안 그래도 재수없고 역겨워 죽겠는데. 가자. 아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주교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황성아. 아직도 쥐새끼들이 있나 봅니다. 아, 저 얍삽한 쥐새끼인지 추기경인지 진짜. 내가 교황 성하께 엄청난 선물한 건 모르겠지? 내가 다음 달에 저 쥐새끼를 대신해서 추기경이 되면 저 쥐 같은 면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주 궁금하구나.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 두거라, 쥐새끼 같은 놈. 추기경님. 추기경님? 어? 예. 추기경이라. 예. 녀석 제법 눈치가 빠르구나. 방송합니다. 저 다음 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 녀석하고는. 어쨌든 네 세처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구나. 그래서 말씀이온데 그 다음 달에 추기경이 되시면 제가 계속해서 추기경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 예. 그래. 그 마음 변치 말도록 해라. 근데 무슨 일로 얘까지 찾아온 게냐? 그 지방에서 온 신부들이 교황청 발령 때문에 뇌물을 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웬만한 일이면 안 할 텐데 그 대주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신부를 찾아갈까 봐 제가 위협 쓰고. 잘했다. 예. 안 그래도 교황한테 뇌물을 주고 나니까 기자금이 떨어져 가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가자. 가서 얼마나 가져왔는지 보자. 저 이보게 추기경? 예, 교황 성하. 아, 이거 너무 무료하지 않은가? 응? 아, 그 어떻게 면제부 판매는 여전하지요? 여전하다 마다요. 오히려 시골 촌동네에서도 왜 자신들의 마을에는 순회 판매단이 오지 않느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면제부 판매금이 입금되었는데 금화로 한자로나 거쳤습니다. 한자로? 예. 그래요. 그러면 순회 판매단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동전 한 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그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 좀 재미난 일 좀 없을까? 그렇지 않아도 교황성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보고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한번 드러나 보십시다. 루터에 관한... 그 루터... 내가 그 파문당한 쓰레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인간 때문에 그 나이 어린 황제놈에게 내가 그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주기경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렇죠. 하지만 그 루터가 이제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신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으실까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황성하! 그 사면 초과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고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구만. 예, 교황성하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던 면제부 판매가 부당하다면서 반박문을 올리고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한껏 기고만장했던 루터놈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 싸가지 없는 루터놈이. 어? 이제는 농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척?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응? 한때 루터의 지도를 받던 토마스 민철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루터의 말을 앞세워 농민 군대를 이끌고 몇몇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생포한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들 가운데 귀족과 기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과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루터가 농민군대에게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니 궁휼을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자 농민군대는 어씨 안됩니다. 그동안 다한 것을 복수해야 됩니다 라며 이를 거부했고 또다시 루터는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고. 아이, 그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난 또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까지야 교황성하의 짐작대로 예측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을 지지하던 농민군대가 반기를 들자 루터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농민군대가 부당하다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만인은 평등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의 뜻이라. 여기 현실의 세계다. 눈 뜨고 주변을 봐. 이상이 아니다. 너희가 헤덴을 찾는다면 너희는 꿈속을 헤매이는 것.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야. 현실에선 있을 수 없다. 너희가 헤덴을 찾는다면 너희는 꿈속을 헤매이는 것.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야. 현실에선 있을 수 없다. 지주 있으면 농로가 있다. 왕이 있다면 백성이 있다. 근데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한마디로 농민들의 지지는 받겠지만 농노 제도는 유지를 해서 노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유익은 버리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 농민들의 지지도 받고 노동도 받고 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불편한 거 싫다 이거 아니야. 이러니 아무리 무지몽매한 농민들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루터가 자신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도권의 보호 속에서 자란 화초가 아니더냐.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농민군대가 자신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반란에 침묵하고 있던 귀족들을 향해 농민군대가 부당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귀족들이여, 군대를 일으켜서 농민들을 무찌르시오 라고 바람을 잡으세요. 일어나라 농민 반도를 죽여라. 첫째 아.
세력 저들은 유해유독하다 저들은 악의 화신 군대여 싸워라 농민의 군대를 쓸어버려라 미친 게 잡듯이 쓸어버려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저들은 당신을 공격한다 농민의 군대를 쓸어버려라 미친 게 잡듯이 쓸어버려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저들은 당신을 공격한다 땅을 빼앗아 루터만 믿고 농민군대를 이끌던 민처 신부는 참수를 당했고 농민군대는 불풀이 흩어졌다 합니다. 이거 루터가 조금 곤란하게 되었어. 응?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 어떻게 마음에 드는 소식이 되셨는지요? 마음에 드냐고? 예. 일다마다 좋다마다 아주 10년 먹을 채찍이 싹 하고 날아간 것 같구나. 환송합니다, 교황성아. 근데 이참에 루토놈이랑 그 농민군대랑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면 참 좋을련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지 모르겠소만. 그럴 줄 알고 제가 축하연을 준비했습니다. 교황성하께서 좋아하시는 무희들의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목의 추기경! 추기경은 마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구만. 어? 내 후임으로 교황직을 수행하기 아주 충분해. 충분하고 말고. 할렐루야! 자, 연희를 시작하라! 이효식이요. 오, 아주 예쁘구나. 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패한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타락한 교황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자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아직도 이곳에만 오면 속이 메스껍고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매번 와서 보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당시 교회의 부패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은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직자들인데 해봐야 얼마나 있겠냐고요? 하긴
늘 고행과 수도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인데 부패를 했다고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죠. 맞습니다. 충분히 이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은 1447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 사이에 70년간 재임했던 10명의 교황 가운데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고 15세기 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해마다 약 1500명의 사생아가 태어났다. 또한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소위 여성의 집이라는 활락가가 있었고 이곳의 주 고객은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나 보니파스 8세가 이야기한다. 난 절대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은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전권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황의 권위로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보고 돈 버는 천재라고 하더구나.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하냐고. 간단해. 조세 제도를 고치면 돼.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아니야. 와! 어디 다른 사람도 뺏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욕먹을 각오는 해라. 성경을 참고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하지. 면제부 판매 헌금을 바치고
싶나 돈을 내라.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또 당시 성직자들과 지금의 목사님은 엄연히 다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봐도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오늘은 교회의 추한 모습도 여과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것 같았던 루터 신부가 농민 군대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모든 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성직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지금 보더라도 아주 몸서리 쳐질 정도의 끔찍한 사연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성직자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루터의 잘못을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불순종과 탐욕을 한 방에 멋지게 해결해 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루터의 다음과 같은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것이다. 구원은 교회의식의 준수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인사제주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제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대리자 역할을 해온 성직자는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마이크 예 세팅 해주시고요. 예. 우리 오늘 연출 총연출하신 최광균 권사님 우리 교회 문화사역부 부감이시고요. 그리고 전 뮤지컬에 들어가는 노래는 최광균 권사님 부인이신데 남궁은영 집사님 그리고 최 권사님 네 분은 전부 다 프랑스에서 연극 뮤지컬 또 남궁은영 집사님은 작곡 유학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출연한 배우들은 이제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아리따운 여인들은 모스크바 백조의 호수 발레단의 전속으로 등장하는 그런 무신들인 줄 알았죠. 우리 교회 카디프 그 팀들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니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잘하면 그 프로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예, 참 잘했습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기술 또 의상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또 오늘 이 영상 이거는 우리 교회 중국 선교부 부감이시죠. 오정수 집사님 또 그 팀들이 영화 촬영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회 공연을 했는데 이제 11월 초쯤에 지금까지 공연한 거 전부 다 모아서 한 60분짜리로 종합 공연을 할 겁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하진 않고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공연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 중에서 전공이 교회 역사, 교회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루터 그 당시에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 또 아까 그 교황 연대 나오는 거는 루터보다 또 뭐 1300년대, 1400년대 그 앞선 시대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이 오늘 여기 뮤지컬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아마 한 20, 30배는 더 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예배 중에 공연하기 때문에 더 심하고 그런 것까지는 수위 조절도 좀 한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언제나 이게 타락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을 걸어오면서 굴곡을 경험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누가 공격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이고 성경의 사탄 마귀로 표현된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사람 속에 있는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이용해서 활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은 가장 중요한 게 성직자의 타락이고 또 시대상도 그와 연관된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직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객관적인 제도적인 위치 자리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터 공연에서 꼭 교훈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초점을 좀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가능성에서 예외적인 장소 또는 안전지대는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가 타락하면,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영역에서 타락하는 것보다 더 심해집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게 표준이고 이게 근본이고 이게 기둥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 말씀에 따라 늘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살피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요, 전도사, 목회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호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우리 청년부에도 회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인 제도에서 그런 어떤 직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게 자동적으로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직무에 있는 것이 교만해지기가 더 쉬운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야 돼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명제 문장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사실은 거의 1600년대 그리고 핵심적인 지도자 세계에서는 1700년대까지도 라틴어가 굉장히 오래 쓰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문장 하나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 샘페르 레포르만다. 자, 이 세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 요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샘페르, 이거는 늘, 항상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샘페르, 교회는 항상.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제가 레포르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레포르만다. 이게 레포메이션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근데 이 레포르만다 이 단어를 레포르마타 이렇게 발음하면 그거는 과거형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왔다. 에클레시아 샘페르 레포르마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 앞으로도 항상 개혁돼야 한다. 현재 진행형으로 개혁돼야 한다. 그러면 레포르만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이 표현은 누구나 다 이제 들어봤던 얘기예요. 어쨌든 그냥 뭐 워낙 교회 역사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누구나 다 들어봤을 얘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 대희년을 맞이해서 제가 라틴어 표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늘 개혁돼 왔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교회는 늘 타락과 그리고 변질의 위험 속에 시달렸고 또 그렇게 심하게 망가진 적이 있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 현상적인 역사로 2000년인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역사를 통틀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서 타락한 것을 새롭게 고쳐 일으키고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역사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삼 공동체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또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시간 동안 교회를 늘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삼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는 카피, 말씀 삼 공동체, 이거는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 신앙 또는 현상적으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중심 줄기가 말씀 삼 공동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또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루터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짤막하게 전달한 이 메시지 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말씀 삼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루터 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꾸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십니다.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한 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뮤지컬 루터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뮤지컬 루터를 통해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삼 공동체 성령성교회를 축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나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리더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귀한 리더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귀한 공연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곳을 구석구석 적시는 장맛비처럼 우리 영혼의 메마름도 막혔던 물질의 흐름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라고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이러한 세상 물질의 원리가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탐욕과 죄로부터 깨어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하게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십일조, 성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상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데 바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가 인도하신 그르심 따라 아멘.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이신 주를 위하여 허물과 죄 고백하도록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한대 주님 응답하시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루터의 공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싱크 가족 공동체는 우리 금요일 꿈새 하프타임에 있을 새벽 특송 연습을 우리 성가대석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가대석 여기 휘막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